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라인 아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아트인데, 자, 요렇게 어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다가는 올려놓으면 화질도 그렇고 또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요. 요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슬보슬 만져지는 아트예요. 2D의 입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은 이렇게 초록빛이 나는 이유가 샤이니지를 보면 이런 빛깔도 있는데 약간 초록빛이 들어있는 마일드라는 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애가 흰색하고 만나면 약간 핑크빛이 나고 이렇게 검정빛이 밑에 깔리면 이렇게 똥파리 색깔 같이 약간 이런 초록 색깔을 내는 아이로 변해요.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는 아이죠.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얘네 둘은 마일드를 사용한 거고요. 얘네 둘은 로맨틱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여름에 하시기 요거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여드렸는데 패턴을 조금 다른 걸 해볼 수 있으면 패턴을 조금 다른 걸 해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요런 스톤도 올리면 되게 예뻐요. 자, 팁을 준비하고요. 나무별을 전체적으로 요 색깔은 140번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아이를 한번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시는 거예요. 손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발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워낙에 패디의 계절이죠. 되게 발에다가도 많이 하시니까 발에 사용하시면 되게 형광 색깔 같은 것도 해보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큐어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바로 파란 색깔 그라데이션을 넣을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색깔을 이제 여기다 그라데이션 시켜줄 때 여기 지금 나무별에 있는 오돌토돌한 요 입자들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많이 돼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 자체가 되게 반들반들하니까 그라데이션이 하기가 조금은 시간이 더 조금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요런 파란 색깔로 약간 오돌토돌한 요 나무별 위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 오돌토돌함 사이에 껴서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좀 빨리 완성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브러쉬를 보여드리면 브러쉬가 15호와 15호S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15호 같은 경우는 머리통이 이렇게 크고요. 15호S는 이렇게 좀 머리통이 작아요. 그래서 15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그라데이션하고 조금 더 많이 그라데이션 시키고 더 많이 미세하게 그라데이션 시키고 싶으실 때, 그리고 15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미세한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으실 때 같이 사용이 가능하셔서 15호와 15S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넓은 부분에다가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 15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다이아미젤의 코발트 블루 컬러입니다. 자, 다이아미젤 코발트 블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이아미젤 자체가 되게 색깔이 엄청 색색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반대로 그럼 만들게요. 어제 만든 게 있으니까. 쭉쭉쭉쭉쭉쭉 사선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긴 팁이 지금 없나 봐요. 이렇게 사선으로 대충 발라주시고 브러쉬의 요 뒷면, 요 브러쉬의 요 뒤쪽으로 칼라를 뭉개주세요. 뭉개. 많이 뭉개주세요. 많이. 이제 찌그러뜨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러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뒤쪽에 묻었죠? 혹시 화면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란색이 요 뒤쪽에 묻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앞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앞쪽은 거의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걸 끄집어 올리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주고. 자, 엄청 그라데이션이 빠르죠? 투표할게요. 그 다음. 큐어 속도 또한 그렇게 느리지 않고 되게 빨리 큐어되는 아이라서 정말 샵에서 다용도로 진짜 컬러도 바르시기 너무 좋게 제형이 만들어진 다이아미 젤이에요. 자, 이걸로 이제 한 번 더 얘를 부셔줄게요. 콩콩콩콩콩콩 부셔줘서 올려주고요, 컬러를. 짜잔, 그럼 끝. 그래서 큐어 다시 해주시고요. 엄청 빠르죠? 샵에서 진짜 빨리 사용하실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자, 실버 라이트라고 해서 86번이 있어요. 얘는 올럽에 있는 약간 그 펄감이 있는 아이를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얘 되게 예뻐요. 얘는 진짜 은색 바르거나 풀스화할 때얘 바르고 올려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자, 얘를 중간에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 나머지 지점에다가 살짝 발라주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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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올려줍니다. 콩콩콩콩 쳐서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이아미에 있는 저희 허니콤 아이를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붙여넣기. 정말 이 아이만 넣어도 이렇게 아트가 되는 그런 만능 제주꾼의 허니콤입니다. 허니콤을 콕콕 찍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콕콕콕 찍어서 이렇게. 자, 그런 다음 큐어. 자, 그러고 나서 탑젤로 바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버레이 해주시고 나서 해주셔도 되고요. 베이직실을 가지고 한번 오버레이를 하고 탑을 할게요. 베이직실의 피노 현상을 항상 다들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손톱에 바른 다음에 한번 양을 떠서 똥똥똥똥똥똥똥똥 떨어뜨려주고 다듬기만 살짝 해주면 셀프 레벨링 바로 완성되는 게 베이직실이에요. 자, 그런 다음 큐어 바로 해주시고요. 옆으로 흐르지 않게. 여기서 이제 탑젤을 발라줍니다. 끝이 뚱뚱해 보이지 않게 약간 훑어서 발라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라인은 이제 포니젤로 1번을 가지고 그려줄 건데, 라인 브러쉬는 저희 롱라이너를 가지고 할 거예요. 자, 포니젤로는 고정력이 있고 얘가 되게 단단한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라인을 그릴 때 엄청 힘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펄을 붙이게 되면은 그게 고정력이 이제 생겨서 되게 오랫동안 펄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하트는 이제 보셨으니까요. 이제 다른 패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자를 그리고 조금 두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동글
동글동글 다음 또 동글 또 동글 조금 더 크게 동글 발수록 조금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여기다가 똥 찍고 찍어서 빼고 찍고 찍어서 빼고 빼고 찍어서 빼고 찍어서 빼고 이렇게 찍어서 빼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다른 망사를 한번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큰 패턴을 그려볼게요. 좀 촘촘하게 말고 조금 널찍널찍한 것도 사실 예쁘니까요. 널찍널찍한 거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색칠을 칠해볼게요. 어제 색칠을 칠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2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2호를 가지고 자, 이렇게 채워줬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샤이니지에다가 손님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그면 되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담궈서 빙그르르르르르 이렇게 묻혀줘요. 자, 그런 다음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스펀지로 잘 눌러주는 게 중요한데 너무 세게 문지르게 되면 얘가 뭉그러지니까 그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그 포니젤로에 박힐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누르셔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스트레이트로 쭉 큐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큐어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자, TV라서 금방 그냥 큐어하고 꺼낼게요. 이렇게 하고 털어주는 거예요. 아, 되게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쁜데 하고 나서 클렌저로 닦아주는 거죠. 빡빡빡빡. 그래야 손님이 집에 가서 막 엄청 떨어진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찢어지도록 정말 다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에 이렇게 까슬까슬한 부분은 이제 한번 갈아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정리 한번 갈아주고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손에 올렸을 때도 너무 예쁘고 이 선에 펄이 다 살아있어요. 다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가 하나 비어있는데 없이 다 박혀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때문에 이 밑에는 광이고 위에는 무광이지만 반짝이는 요런 네일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 거 패턴만 다르게 그 다음 어제 라방에서 또 보여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색 선 이렇게 그래서 모두 다양하게 색깔을 그라데이션 하셔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거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 구입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